제주도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던 제주도에는 조금 전 공항에 발이 묶인 것 외에도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해안가 주변 폭포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됐고 도내 곳곳에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쏠리기 휩쓸고 간 제주도의 모습은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해안선 일대를 집중 수색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부근에서 관광객 두 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들은 폭포 부근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게 그게 전부입니다. 사진 찍다가 저기 그 남자랑 같이 갔다가. 이 사고로 23살 박모 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고 일행 31살 이모 씨는 자력으로 탈출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7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축 내장재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제주 복합체육관 천장 일부가 태풍에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빗물이 체육관 안으로 쏟아지며 건물 내부가 부분 침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사계리는 집중호우로 밭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17개 학교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